보여드립니다. 아멘. 김동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참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언제 전했는지 여러분 기억도 안 나죠? 한 달 만에 전했어요. 자, 오늘은 우리 함께 볼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자, 성경책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번 없으신 분들은 앞에 와주시면 좋고요. 한번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읽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은 짝수는 자매들이, 노란 글씨는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매들부터. 자,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남자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성령과 모든 지식의 부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명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며. 자,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불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스페셜 속은 자, 분사님 승화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승화이 나오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승화이, 네, 제가 예발 찍어놨고요. 자, 우리 승화이의 오늘 The Time Goes On. 네. 그러니까 승환이 하는 것 같아요. 형아이 우리 승환쌤 베스트 프렌드가 우리 승환이거든요. 자, 우리 함께 박수로. 아직 안 돼요? 너무 떨려가지고. 자, 오늘 이 특성 준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그 영채쌤 집에 놀러가고 있었는데 그냥 할 게 없어서 연습하다가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요. 이 안에 승현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사들이 있으니까요. 잘 캐치하실 수 있도록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요! 소리 질러! 아직 시작 아니네요? 오케이!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 내 밤을 부르지 죽은 입으로 달려도 죽을지 어쩌다 때로 땅에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그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패를 쥐고 세 번째는 꿈을 꾸고 네 번째는 심었음이 공통 믿어 그리고 기대함으로 저수의 그날의 시간을 지금 가져왔다 생각하고 행동해 빛받아 이게 나의 현주소 두려움이 배로서 절대나 멈춘 적 없이 달리고 있는 중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 내가 내 길을 만들어 가기에 내 미래 희미하지만 희미하지 내 시작점과 정반대 다른 것을 상의할 수 없다는 걸난 이렇게 불러 가능성 오늘도 내 빈잔을 더 계속 채워나가 매일 밤마다 꿈에 대한 열정으로 끝없이 태워 막나 내 시간들을 어대게 약한 게으른 삶 안에서 보낼 때면 항상 break to my god set to my god please stay so my my 소화보 뺏어 막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정복해 이거 새로 만들어진 내 나를 위한 사명 아직 다른 몰라 내 이름 그렇기에 더 크게 외치는 중 나는 오늘도 여전히 굶주리는 그도록 자세는 낮게 눈은 항상 위로 올려 내가 나를 내 표에 나왔어 목소리를 높여 내 관리자여 지기 전까지 내 꿈들을 꺼멓지 그저만 하는 놈의 콘텐츠를 넣어 데이닛 프렉설 저위 언제나 시간을 아끼라던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이 날 일으키고 너 지금의 내가 생활의 틱톡 시간이 나를 감춰 틱톡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이 틱톡 시간이 나를 던져 시계가 멈춰도 가는 시간이 틱톡 The tim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The tim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틱톡 시계가 멈춰도 가는 시간이 와 솔직히 말해
내가 가까워지는 건 지금 이 고개 시작부터 생기는 몸에 미세한 주름 허다 시간이 가는 건 어쩌면 이 땅에서 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나를 위한 신의 브랜진 더 공짜인 것은 없지 수학개마에서 가만히 있다가 미래에 내가 더 멀어지겠어 내 꿈이게 꿈인 줄 알던 애들 너무 왜 여전히 놀라 너 여린 무사할 때 웃어버려 너무 마치 부기도 하고 있었냐 Yes, my young man, that's right. 내가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내 팔 담아 늘려도 세상의 책봐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내 꿈을 더 잘하게 했다 이제 계속해서 티내겠어 name B-W-H-Y 내 믿음이 향하는 믿음 다르지 마르지 않는 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I'm talking 전화기 뽑아와 드림 마음 위에 W-H-Y 누구도 안 꿈꾸는 미래에 내가 바로 나의 어려움이 내 미래는 이미 이룬 믿을 수밖에 나 모든 걸 걸었기 내 선택은 절대로 마시하지 눈물다 의심같아 나를 신에게 지어도 날 물어봐 내가 눈물을 울 수 있다고 힘들 내가 하다가 불 때 니는 한 도씩 꿈을 꾸어라 오케이 마치 먹어 비춰봐야 본전이라 생각 안해 그의 약속은 항상 비춰지긴 애무조건 믿어 그게 내가 발자국을 남기는 유일한 운동가 시대에 의해서 믿음 많이 생겨 이게 내 수로 가니까 나는 남자니까 시계가 멈춰도 가는 시간이야 시간이야 나는 남자니까 시계가 멈춰도 가는 시간이야 시간까지 틱톡 그 시간 속에서 기도 또 다른 내 손을 보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에 확실히 두려운 듯 담대함이는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기에 나의 수요소서 나는 아직까지 너무도 미미하게 그러나 미미한 만큼 창대하다는 것을 믿지 언제나 지금은 먼 미래 기마 오늘이 되겠지 언젠가 모든 것이 당연히 되어있지 않아 내가 같은 지나온 너로 위반한 발걸음이 나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비판한 내 삶을 지신 주님 원이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서 있진 않은 내 삶을 바로 지금 여기에 작품은 빛처리 나의 무너져 너무 자유하는 창조주의 심보니 나로 인해서 쓰여진 후인계야 빅토리 어쩌면 이 모든가 내 이야기가 아닌 빅토리 빅토리 시간이 나는 던져 빅토리 시계가 멈춰도 가는 시간이 빅토리 시간이 나는 던져 빅토리 시계가 멈춰도 가는 시간이 빅토리 On and off, the tim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ff, the tim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ff, TikTok 시계가 멈춰도 가는 시간이에 우리 승현 선생님이 그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승현 선생님 약간 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말이 느려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 어른들이 맨날 승현 선생님 말 좀 빨리 하라고 네. 너무 느려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 랩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정말 야,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너무 고생 우리 승현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온 친구 있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어때? 감상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뭐가 좋았어요? 랩이요. 아, 랩이 좋았대요. 처음 온 친구에게 아주 좋은 느낌을 우리 주신 승현 선생님입니다. 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BY 아시죠?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귀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고 있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노래하겠다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잘 살려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BY 이 친구를 통해가지고 우리 멜론에서 가라사대라는 거 아시죠? 아~ B와 가라사대 이거 아시죠 여러분? 네. 이 가라사대라는 게 성경에서 거의 쓰이거든요. 이 성경의 언어들을 우리 많은 친구들이 B와 가라사대 하거든요. 네. 이 가라사대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악이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진 것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청소년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처음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줄까요? 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저 친구 누구 닮았어요? 의섭이요. 의섭이 닮았어요. 의섭 봐도 왜 여기 있니? 도혁이요. 아, 도혁이요. 네, 도혁이도 닮았고 누구도 닮았고 우리 약간 승규도 보이는 것 같고 우리 한별이도 보이나요? 네, 유찬이도 보이는 것 같고 감사하게 어제 유찬이랑 약간 연락 왔는데 유찬이가 답 잘 안 해주거든요. 네, 전도사님한테 답 해줬어요. 어우, 죄송하다고 또 가겠다고.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우리 현빈아 이 사진 보니까 떠오르는 혹시 단어가 있니? 이 사진 보면서 외로움. 어우, 외로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외로움이 된다고. 우리 오랜만에 예나 왔는데 예나야, 우리 예나가 그 엄청난 이 약간 뭐라고 하죠? 이 감성의 소유자거든요. 네. 예나가 혹시 여러분들 슬프거나 외로울 때 예나한테 그 선곡 한번 해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위로받을 수 있는 곡을 바로 추천해 주십니다. 아, 자, 예나야 이거 그림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니? 예? 기다림. 이야.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의도한 단어였거든요. 맞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면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우와, 진짜. 이게 진짜 은사야. 우리 예나는 이렇게 마음으로 잘 아나 봐요.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은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 있나요? 우리 찐이 왜 이렇게 좋아하지? 기다려보는 거 있나 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참 기다릴 때가 있어요. 일상 속에서 한번 보면 우리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이 뭐가 있을까? 전사님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 가기 위해서 아침에 친구 집 앞에서 친구를 기다릴 때 있죠. 네. 친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때가 있죠.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학원을 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좀 있어요. 네. 우리 이거를 기찬이가 정말 잘해요. 기찬이는 누구 기다리는 거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 DT반 할 때 자기가 누군가의 희생하기 할 때 맨날 나왔어요. 맨날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점심시간에 누구 기다려요? 아, 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아침에 되게 모닝 뭘 해야죠? 모닝 뭘 써야 되잖아요. 네. 되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이동이 마려운데 이 화장실 꽉 차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는. 야, 이럴 때가 있죠. 이렇게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다릴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유한이 영환이를 뱃속에 놓고 기다렸어요. 이야, 초연도 했습니다. 유한이 영환이를 기다리고 있는. 아, 진짜 그렇게 기다렸죠. 내 아이가 언제 나올지 그렇게 기다릴 때가 있는데 우리 여기 민섭이 있는데 민섭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훈련을 갔을 때 뭐 짧게는 이틀부터 길게는 몇 달까지 있니? 민섭아? 한 달 뭐 이렇게 아버지를 기다릴 때도 있고 또 전도사님이 아는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항해사예요. 예, 항해사신데 한번 배를 타고 나가시면 짧게는 한 세 달 길면 1년 정도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은 적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소민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자매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성인이 되고 이제 고등학교 뭐 이상 뭐 그럴 수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이 남자친구 이제 남자친구가 언제 돌아올지 휴가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엔 아니요 여기까지 네. 네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앞으로 있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기다림의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기다림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우진아?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기다림. 공통점이 뭘까? 현우야!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예시 중에 공통점이 뭔 것 같아? 시간 뭐? 틱톡? 네? 네.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사례들은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기다림이 되게 자기가 뭐, 여러분 이 기다림 때문에 미쳐버릴 정도로 힘들게 하진 않아요. 네. 좀 참을만 해요. 그래도 나를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다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학교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이들의 괴롭힘과 왕따가 심한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무신이가 그러니? 네? 그래서 그저 참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그 아이에게 그 기다림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또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너무 이제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술 드시고 이제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숩니다. 엄마도 때려요.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어 놓는 가정인 거죠. 이 친구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기부야, 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 친구. 가정의 평화가 오기를 기다려. 그렇겠죠? 이 친구는 전사님 생각했을 때 빨리 커서 이 집안을 떠날 날을 기다려. 아니면 나쁘게 생각하는 친구는 빨리 아버지가 죽어버리거나 자기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이를 갈며 기다릴 겁니다. 방금 전에 나눴던 이 세 가지 기다림의 형태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염없이 네, 기다려야 되는 이 고통의 순간이 언제쯤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 친구의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각자가 다른 기다림의 종류이지만 누구나 이 기다림을 겪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자기에겐 어떤 기다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겨울방학 이렇게 기다림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다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진이는 어떤 기다림이 있니? 지금 현재 빨리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기다림 우리 하은이는? 이하은 어떤 기다림이 있니? 똑같이 시험이 빨리 끝나는 자 그러면 나이대로 한번 올려볼까요? 자 우리 고3인 유하나 넌 어떤 기다림이 있니? 어떤 기다림이 있어요? 빨리 끝내고 싶대요. 대학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있고요. 우리 좀 더 나이를 높여볼까요? 우리 솔미쌤 어떤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이직에 대한 기다림이 또 있으시고 나이를 더 올려볼까요? 우리 황민희사님 어떤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취업에 대한 또 기다림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각자만의 또 나이대별로 또 각자의 기다림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도 보면 이 기다림의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나눔이 어떤 기다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맞춰봅시다. 어떤 기다림인가요? 이게 뭐야? 노아의 방주. 맞아요. 노아의 방주. 이건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종말. 심판? 예. 네. 맞아요. 여러분 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왜 방주를 짓을까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비가 올 날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인 겁니다.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야,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40년 땡! 70년 땡! 7년 땡! 80년 땡! 100년 땡! 20년 자, 일주일 150년 네 얘들아 우리 성경 좀 알자 우리 성경 너무 모른다 이거 이거 창세기 애들은 6장부터 읽으면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냐면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120년 네.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어떻게 언제 나왔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갑시다 누굴까요? 이건 또 무슨 기다림일까요?
예수님? 아니 그 애기가 안나 이사 이사 오! 이사? 안나 안나 땡땡땡땡 이사 땡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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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어? 롯을 어떻게 알아? 와 진짜 주위 성경 짱 또 자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못 맞추겠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죠? 사라 맞아요 이건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사례가 뭘 기다렸죠? 아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살 때 아이를 낳죠? 맞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몇 살 때? 90살 때 네. 안 믿어요? 아유, 실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거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건 누구의 또 기다림일까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 자, 뭘까요? 노예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맞아요. 네. 이건 뭐 특히 특정된 사람은 아니에요. 바벨론. 오, 맞죠? 맞아요. 비슷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얘들아, 우리 이것도 성경 지식 한번 배워보자.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어떤 나라로 갈라지죠? 남유다라?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게 망했게요? 어떤 나라에 망했어요? 네? 바벨론 땡? 유다 땡? 네, 알려줄게요.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여러분 망해요. 아수르. 네, 아수르. 네, 그렇게 망하고 이 남유다, 다윗의 나라죠? 다윗의 계표가 딱 일어나는 그 나라는 누구한테 망하냐? 바벨론이라는 데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간 거기 있죠? 포로 생활 몇 년간? 네. 다 틀리고 있어요. 자, 70년을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네. 바벨론 포로 70년간 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 포로 탈출. 어? 자유, 네. 프리덤, 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찾는 기다림은 메시아가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갑시다. 자, 이건 누굴까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기다림이라는 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건데 왜 이 기다림이라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힌트를 주기 위해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나 들려줄 겁니다. 전도사님의 잊지 못할 기다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불 잠깐 꺼주시고 영상 잠깐 볼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기다리는 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아 이거 왼쪽 다시 넘겨 전에 넘겨주셔서 저거 클릭하시면 돼요. 노란색 자 손에 한번 펴주시고 노란색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 클릭이 안 되는 거다. 네, 뜹니다. 자 흑역사입니다. 선생님 이런 거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자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이랬어요.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 불켜주세요. 네. 방금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바로 이 군대 생활 때 일입니다. 선생님 트루크에서 이제 입대를 했어요. 첫 때는 뭔지 몰랐겠죠? 우리 승현 선생님이 곧 철학하게 될 거예요. 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군 생활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기다림의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첫 휴가예요. 네. 첫 휴가인데 전 선생님이 2011년 1월 11일 1시에 그렇게 입대를 했거든요. 저 때가 11년 1월 11일 1시에
111이죠. 이제 저희 이제 동기들과 저와 함께 입대한 이들의 이제 첫 휴가일이 저희가 무슨 휴가라고 하는지 아나요? 100일 휴가라고 해요. 이 100일 휴가가 원래 6월 15일에서 한 17일 정도에 저희가 나가게 되는데 이게 거의 특수한 상황에는 무조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잘 못 나가가지고 한 달을 좀 늘어졌어요. 근데 이 시간에 약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간을 집에서 떠나가지고 통제된 공간에서 갇혀 살아야 되는 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가게 되는 그 상황이죠.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이 휴가를 나가서 오랜만에 집에 가고 엄마 밥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도 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이거보다 휴가 나와가지고 너무 즐거운 일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다시 들어갈 때가 더 좋다고요? 뭐냐면 이거보다 그 휴가에서 즐기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휴가를 기다릴 때입니다. 휴가를 기다릴 때가 더 어떻게 보면 설레고 좋아요. 휴가가 나가 있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아 20일 남았다 10일 남았다 이제부터 카운트다운 하는 거죠. 이제 내일 모레 휴가다 내일이다 이 기다림의 기쁨을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다림을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매주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또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기뻐하는 날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조금씩 맛볼 수 있게끔 경험하신 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날들을 기다리는 기쁨이 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예배 올 때 야, 이제 예배 들어가는구나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그 기다림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계속 팀 찍어서 미안해.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는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기다림이 좀 우리에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요. 그 사람들 상당히 음란하고 타락하고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게 하나 있대요. 뭔들을 감사하는지 한번 봅시다. 쭉쭉 가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엄명과 이 지식이 풍족해요. 견고해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은 아까 우리가 노아가 비를 내릴 때 그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심판의 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죄와 행실을 심판받는 날이지만 우리에게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네. 바로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날은. 네. 세속적인 것들에서 우리의 사슬이 벗겨지는 자유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소망에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는 이 미성년자의 시간이 지날까라는 기다림, 막 부모님 밑에서 독립할 수 있을까의 기다림, 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재밌고 즐거운 날이 있을까만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4주가 남았어요.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은 여러분에게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놀고 먹고 축제의 장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장이 아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날을 기다려주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 우리 청소년부 축복하기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이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속에 설레임의 기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기대감이 지금 사라졌다면 그 기대감이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그 기다림이 다시 한번 타오르고 설레어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차가워지고 식어졌던 우리의 기다림의 마음들, 그냥 지나쳐가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졌던 그 기다림의 느낌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Welcome, 찬양하시는 성금 하시겠습니다.